미역국이 아니요, 갈비예요. 갈비탕인데 건강에 좋은 소금을 안 넣고 간장을 넣었어요. 간장을 넣어서 그래요? 미안하면 빨리 죄송하다고 사과해. 소스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샤브샤브 소스와 이거 뭐죠? 이거 뭐지? 와사비입니다. 매니저 출동! 평일님 안녕하세요. 왜 누가 싸웠어? 이거는 매운 소스입니다. 이거 샤브샤브용 매운 매드썬님, 소스. 평일님 추천 추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엄마가 건강하라고 자꾸 이렇게 주십니다. 소금이 들어가야 하는 아이한테 이렇게 간장을 부으시고. 원래는 갈비찜을 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갈비찜이네요. 갈비찜이었는데 갈비탕이 되었군요. 혼자 갑자기 막 욕했어요. 어머니가 이 시간에 뭔 고생이냐고. 나 이렇게 소스가 안 보이는구나. 소스에다가 찍어서 먹습니다. 이거는 와사비장. 아니야, 고기만 먹어야지. 무슨 소스야? 불편해. 가로이님 어서오세요. 이 시간에 밥 챙겨주시는 어머니. 어머니가 지금 또 할머니한테 내려가 보셔야 돼가지고 밥 채워주시고 또 내려가시려고 그런 걸 거야. 아, 진짜 잘 먹지. 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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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드님 어서오세요. 갈비 뜯어야 되는데 엄마가 뼈 바르는 거 귀찮을까봐 지금 보이죠? 갈비를 다 뺐어.
보여줄게. 이 힘줄 있는 부분, 이게 진짜 맛있는 거거든. 언놈이 욕했노? 자야, 자야. 조카크네 빠지, 씨빠지. 자야, 자야. 오, 갈비, 갈비. 오, 완전 맛있어 보이지? 무슨 부속고기처럼 생겼다. 곱창 같지? 갈비입니다. 찰밥. 저 찹쌀을 좋아해요. 사실은 엄마가 찹쌀이랑 쌀이랑 섞여 있어서 어쩔 수 없이 그냥 찹쌀을 먹는 건데. 왜못 잡지? 잡아 보지. 어, 국물 떨어져지? 물컵에 떨어져지? 와, 맛있겠지? 하피튀기. 홍사님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하피튀기 좋아요. 윤님 다녀와. 아이고, 진아. 감사합니다. 배고프지? 미안해. 근데 자꾸 이렇게 막 나와요, 여러분. 밥에서 이런 게 나와. 뭐야? 지푸라기 같죠? 옛날, 그 뭐야. 그 우리 친척 집에서 쌀을 보내주시는데 옛날 그 노란 포대 알아요, 여러분? 노란 포대? 거기 쌀 들어있는데 자꾸 저런 걸 보내주세요. 목이 날개다? 그 노란 포대 들어있는 그런 것들이에요. 저걸 우리가 꺼내 먹어야 돼요. 뭐 있다가 먹는 거 보고 배고파서 일어났죠? 내가 좀 부끄럽게 먹긴 해. 다들 내가 먹으면 배고프대. 이거는 고기를 두 개. 자, 소스 두 개를 찍어볼게요. 이건 와사비. 이거는 매운장. 집 밖에 못 나가게! 응. ASMR 하다가 때쳤어요. 보여드릴까요? 다시, 고기 하나. 망했어. 됐다, 됐다, 됐다. 아, 마이크 떨어졌어! 됐다. 청바지가 작아졌다. 여자 밥을 많이 먹어서 그런 건데. 응? 내가 그런 거 아니야. 제가 떨어진 거야. 낚시 갔다가 우럭 잡아서 우럭 매운탕 해 먹고. 직관 중인데. 나는 고기거든, 소고기거든. 나는 갈비거든. 내가 더 맛있거든. 맛있다. 너무너무 맛있네. 나 먹으면서 싸는군. 뿜. 이 오빠 좀 보소. 고기가 하나도 안 찌고 쫄깃쫄깃한 것만 있네. 너무 맛있네. 부럽지, 부럽지. 이번에는 소스. 젤리고기인 줄. 잡숴보실래요? 제가 얼마나 맛있어 보이는지 보여드릴게요. 열일해야지, 일해야지,
케미야. 그렇지 그렇지. 어우 잘한다 우리 케미. 보세요 여러분 육즙 보세요 여러분. 와 고기 결 좀 보세요. 이거 쫄깃쫄깃한 거 보이세요 이거 이거. 와 이거 이거 뼈에 붙어 있는 애거든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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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뼈에 붙어 있는 애 여기 여기. 여기 고기하고 이렇게 와. 나 방금 안 꼈구나. 나 방금 좀 코로나. 강릉구기둥님 안녕하세요. 맛있겠지? 홈쇼핑에서 사라고 보여주는 것 같아. 아 너무 맛있어. 아니 어떻게 이렇게 야들야들하고 질기지가 않죠? 얘는 한 5시간을 푹 구워서 그럽니다. 아우 너무 맛있다. 어떻게 이렇게 잘 끓이신 거죠? 아 갈비찜을 하려고 그러다가 물을 너무 많이 넣었네요. 갈비탕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 육즙이 그대로 살아있으면서 더 부들부들해진 거죠. 우와 그렇구나. 그런 방법이 있었군요. 아우 너무 맛있네요. 자 그럼 제가 밥에다가 고기를 얹어서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벌써부터 신이 나네. 자 밥도 올리고. 어머 상품으로 주신 소스까지 있다고요? 소스 두 가지가 나갑니다 여러분. 39,900원에 10팩 10팩입니다 여러분. 10팩이면 아우 배고플 때마다 우리 자식들이나 아빠들이 배고플 때마다 그냥 대파 주시면 돼요. 저 보세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어이구 어이구 소스 보이세요? 소스 어 이거 매운 소스 매운 소스 우와 또 떨어졌어. 매운 소스예요 여러분. 어머나 이거 매운 소스 먹어볼게요. 제가 먹어보겠습니다. 그럼 먹어볼게요. 어머 이거는 기분 좋게 맵다 진짜. 기분 좋게 매운맛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물이 필요 없고 그냥 조금만 시켜주면 또 먹고 싶어요. 그럼 땡기는 맛이네요 여러분. 39,900원에 갈비탕 10팩이 나갑니다 여러분. 아니 오도망정이 아니야 오빠. 이쁜 척 하고 있는 지금. 어? 우리 엄마 갈비탕 지금 팔려고 그러는데. 일반 갈비탕이 아니죠? 원래 맑은 갈비탕이라 속에 갈비가 들어있는 게 보여야 되는데 무슨 버섯탕 같이. 엄마의 사랑입니다. 큰 갈비탕 먹으면 불편할까봐 맨날 저렇게 쪼자주세요. 쪼쪼사주세요. 쪼쪼자쪼사 쪼쪼자쏘쏘사 주세요. 다 묻다. 아무것도 없지. 내 집에 갈 거니까 내 것다고 해달라 그래. 아니면 찔걸요. 찰리스 밥보고님 안녕하세요. 오빠 우리 집 어떻게 오라고요? 우리 집 어떻게 오라고요? 거기 가도 우리 없을 텐데. 아 밥보고님 어서와요. 어머나 밥보고 먹으러 갔어. 아 배불러. 아파가지고 괜찮겠냐. 어우 소스가 여러분 이런 소스 드셔보셨을까요? 아 고춧가루가 팍팍팍 씹히면서 어우 알싸한 맛이 나는데 이게 또 새콤해. 칠리 소스보다 더 깊은 맛이 나네요. 신기한 맛이네. 이거 뭐지? 그러니까 샤브샤브 그건데 이름 모르겠네. 천사의 2626 39900 갈비탕 10팩. 우리 아우 보름이야. 출직은 집에 있겠지? 아니요 의정부 갔어. 의정부. 알바 쓰고 병원부터 다녀오십시오. 그렇잖아 자꾸 나오죠 고기가.
의정부가 있어요. 회사 의정부에 있어가지고 또 의정부까지 갔어요. 의정부에 있어가지고 아, 올 수도 있겠다. 동생 생일이라서 막내 말고 첫째 생일이라서 올 수도 있겠다 이번 주말에. 그냥 당겨도 약 먹어야 빨리 나아야지요. 우리 오빠는 아, 일 때문에 갔지. 아빠가 보내버렸어요. 저렇게 먹다가 웃으면 분명히 코로나 온다. 그냥 감기일 테니 걱정 마시고 꼭 가세요. 야, 포비님 진짜 착하다. 사조 오빠, 포비님 진짜 착하다. 어? 다들 막 장난질거리 하면서 그냥 넘기는데 우리 포비님이 계속 걱정돼가지고 막 챙기는 거 봐. 와, 착하다. 병원서 오지 마라 카대요. 어? 병원 갔다 왔어요? 진짜? 병원 갔다 왔는데 오지 말라 했다고? 그럴 리가. 고기가 있는데 고기를 방금 내가 봤는데 보건소 가보세요. 어, 보건소에서도 뭐 검사해준다 카대. 보건소로 가. 아, 진짜야? 사조파 진짜야? 병원 보고 오라 하세요. 그럼 우리 사조 오빠가 막 움직일 그런 사람이 아니지. 와야지. 요즘 조금만 의심 때도 보건소로 보낸다고. 그래도 보건소 갔다가 옮기면 어떡해? 아, 다 못다. 다 못다. 기다려봐요.